무언가를 다시 하다, 한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죠. 코어 재수술 또한 그렇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손에 있고 경험이 쌓인다 해도 결코 쉽지 않은 수술이고, 환자 입장에서도 재수술, 세 번째 수술까지 그 시간과 과정들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 재수술은 이전 수술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창조를 해야 하는 만큼, 코 재수술에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코 재수술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만날수록 제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어떤 수술보다 집중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어 재수술은 원인과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CT, X-ray 외에도 환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전 수술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연고를 사용했는지, 혈종 감염 구충은 없었는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후에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않고, 보통 코는 세 번 해야지 모양이 나온다면서요? 라고 남의 일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더라도 의사로서는 수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고 재수술 환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따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충분히 계획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지만, 막상 수술방에 들어가서 코를 열어보면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구축이 심해서 박리가 안 되거나, 있어야 할 구조물이 없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하거나 추가적인 수술을 계획해야 되는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또는 기분에 따라 너무 쉽게 코를 바꾸는 게 아닌 신중함이 필요하고, 본인의 얼굴에 맞는 이미지와 비율을 맞춘 코를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에도 환자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사후 관리 등도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